사람들은 혈액형 궁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혈액형마다. 그냥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믿는 쪽으로.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호기삼아 재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견주어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더라고요. 혈액형 궁합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성을 만날 때 특별히 싫어하는 혈액형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거리 투표 결과 실제 B형과 AB형 특정 혈액형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B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B형이 좀 까탈스러운 것 같긴 해요. AB형을 제가 믿고는 사람들은 이게 제 의견입니다. 성격이 저랑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B형하고 AB형은 잘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혈액형이 실제 이성을 만날 때도 작용을 할까요? 우리는 혈액형이 다른 4명의 남자들과 함께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미팅에 참여한 여성들은 상대방의 혈액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 여성들에게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1차 지목하도록 했습니다. 입이 왔는데 어떤 남자가 뜰 딱 눈에 뜨던가요? 세 번째 성진 씨. 일단은 외모가 되게 개성이 있으세요. 여기 수염 기르시고 들어올 때도 모션이 제일 적극적이셨어요. 대호 씨?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얘기를 잠깐 동안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굉장히 경청한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수줍음도 약간 타시는 것 같고. 저는 광현 씨요. 남자분들 중에 혼자 안경, 뿔테 안경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경 쓰고 좀 직적인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제 맞은편에는 좀 민수 씨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외모도 남자답게 깔끔하게 생기신 것 같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분위기도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1차 선정이 끝난 다음 이번에는 남자들의 혈액형을 공개했습니다. 아, 정말요? 광현 씨 혈액형 잘 맞대요. AB형. AB형이라고 하자 폭소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과연 혈액형은 여성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성들이 최종 선택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과 다른 상대를 지목했습니다. AP형이라고 밝힌 남성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AP형이 사실 4차원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도 강혜 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미지가 좀 하락이 됐어요. 혈액형을 알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B형일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약간 실망한 것도 있고. 민수 씨가 O형이시고 그 제가 생각하는 O형 이미지에 맞게 적당히 분위기도 맞춰주시고. 우리는 개인의 혈액형 선호도에 따라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바뀌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선입견 때문에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라 씨는 혈액형이 이성을 결정할 때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항상 맞아왔고요. 혈액형 알고 나면 그 상대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혈액형이 이성을 선택하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여성에게 제작진은 숨겼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신 씨의 원래 혈액형은 O형이에요. 아... 뭐야! 아, 네, 맨 처음에 봤을 때 O형인 줄은 사실 좀... 아, 부끄럽네요, 정말. 실험에 참가한 김민수 씨의 실제 혈액형은 O형이 아닌 A형.
제작진은 실험에 참여한 남성들의 혈액형을 모두 바꿔서 소개하도록 했던 겁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A형 이대호 씨는 사실 여성들이 가장 기피하는 혈액형으로 꼽힌 AB형이었습니다. 또한 단지 B형이라는 이유로 호감도가 떨어졌던 김성지 씨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한 O형이었으며 AB형이라 왠지 엉뚱하고 4차원스럽다는 말을 들었던 이광현 씨는 사실 B형 남자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장난이시죠? 진짜 A형이에요. 아 진짜요? 못 느꼈나요? 어, 전혀 못 느꼈어요. 우리는 실험을 통해 혈액형 성격론은 근거가 없으며 다만 이성과의 만남에서 선입견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